대부분 며느리들은 이 명절을 흔히 이제 명이 절단난다. 그래서 명절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보면 수업 얘기, 얼마 전에 수능 끝났잖아요. 수능 물어보죠, 취업 물어보죠, 결혼 물어보죠, 연애 물어보죠, 애 낳을 거 물어보죠. 그만. 진짜 어릴 때 명절날 진짜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자, 근데 말이죠. 요즘 갈수록 명절 분위기가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퍼요. 야, 저는 뭐 저희 주변 세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오공도 그런가요? 오공은 심합니다. 아, 어떻게 저희 주변 친구들은 사실 슬픈 게 뭔가 명절 이런 뭔가 이런 기분을 느낀다기보다 그냥 쉬어서 좋다. 어쨌든 이거 오공도 또 이렇게 명절에 대한 느낌이 또 다릅니다. 네, 나날이 명절 풍경이 달라지고 또 이렇게 문화도 이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더 알차고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초대 손님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상담학자이시고 문화칼럼니스트인 이호선 교수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지하철 1호선도 있고 2호선, 3호선 있죠? 멈추지 않는 신한선, 2호선입니다. 스카이캐슬, 뭔가 주연 배우님이 나오신 줄 알았어요. 뭔가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자, 오늘 주제가 평등 명절이거든요. 평등 명절이라 뭐 느낌은 옵니다만 조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건가요? 평등 명절이 아니라 오랫동안 병든 명절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또 사실 다가오면서도 걱정되고 지난 이후에도 마음에 늘 무게로 남아있는 것. 이게 우리한테는 명절이라 대부분 며느리들은 이 명절을 흔히 이제 명이 절단난다. 그래서 명절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원래 명절이 그럼 어떤 뜻인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명절 시즌이잖아요. 네. 시즌 중인데 어떻게 하면 이 명절이 지금까지 왔던 병든 명절이 아니라 평든 명절이 되게 할까? 이게 오늘의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불평등한 부분을 이제 바로 잡고 즐기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집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두 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2050 우리 여러분들. 어머니, 큰어머니들. 다 부엌에서 일만 하시고 우리 아빠나 우리 큰아버지들이 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어렸을 때부터 보다 보니까 나 명절 때마다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특히 그 밥도 따로 먹고 그랬었거든요. 밥도 따로 먹고. 자, 요맘때 단골 뉴스가 바로 그죠. 이혼율이 되게 많이 늘어난다. 이혼을 직접 하는 사람이 그 정도라면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네. 훨씬 더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이혼을 누가 많이 제안을 하느냐. 여성들이 많이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며느리들에게 만만치 않은 명절인 것이 온 가족이 다 힘들긴 합니다만 보통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추석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네. 추석 딱 끝나는 날 저희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내년 설에 뭐 먹을까? 그럼 이제 저희는 그때부터 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명절이 이 부부에게는 아주 압축적으로 갈등을 가져오기 쉬워요. 그렇다 보니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명절 전이나 명절 후로 해서 상담도 당연히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이혼 비율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직접 상담하러 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까? 많이 계시죠. 네. 그 명절에 오는 분들이 여성분들만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명절을 지낼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지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내와의 그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남편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시어머니들도 많이 오세요. 어르신들도. 세대 간의 기대가 또 뭉쳐있는 곳이고 실제 대부분의 일들도 시어머니들이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생색은 며느리도 다 내거든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시어머니 오시고 또 시아버지는 편하냐. 이제 왔을 때 아들들끼리 싸우죠. 며느리들 다투죠. 거기다 손주들은 말 안 듣죠. 이런 것을 보는 어른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손주들은 편하냐. 오면 수업 얘기 얼마 전에 수능 끝났잖아요. 수능 물어보죠. 취업 물어보죠. 결혼 물어보죠. 연애 물어보죠. 애 낳을 거 물어보죠. 그만.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명절이 그냥 갑자기 싫어진 거 있잖아요. 저 지금 이미 스트레스 받아서 설 못 가겠어요. 네.